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웹 자동 취약점 스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살펴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요. 저희 마이크로 포커스에서 나온 이웹 인스펙트라고 하는 상용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고요. 물론 일부 체험판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포커스하고 지금 보안 프로젝트하고 파트너십이 맺어 있는 관계로 라이센스를 제공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테스트 환경에서 지금 대상으로 돌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웹 취약점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BWF, 빅박스라고 하는 요 이미지에다가 제가 스캔을 한번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무료 도구로 많이 사용한 것은 저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많이 했지만은 OWS 잽이라고 하는 이 OWS의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 결과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버프 스위터 또 프로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도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비용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메타스플로이트나 아니면 칼리 리눅스에 있는 여러 가지 스캔 도구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 버전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아마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했던 웹스캔, 앱스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쿠네틱스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용 도구하고 이제 경쟁을 할수 있는 도구가 마이크로 포커스에 있는 웹 인스펙트입니다. 이 도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대기업 그런 곳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상용 도구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용 도구를 개인 돈으로 사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제가 시험 방식으로 여러 업체들한테 이제 라이센스나 그런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런 소개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간접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취약점 진단 분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웹패킹이나 그다음에 수동 진단과 그런 이런 자동 진단을 합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시험만 하고 여러분들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은 제 입장에서 지금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무료 도구하고 비교를 했을 땐 당연히 유료 도구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료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한참 이제 동작을 하려면은 결과가 나오려면은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것들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아래 이제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하이로 나온 부분들이 이제 취약점들의 결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쪽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취약점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 방식 이나 그런 것들로 나온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조금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사실 요거는 이제 서버급에서 보통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동작을 시킵니다. 정기적으로 요것은 많은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성능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노트북, 보통 한 16기가 정도 이상이면은 동작을 시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왼쪽에 보시면은 디렉토리 구조나 그런 것들이 한눈에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료 도구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료 도구하고 무료 도구의 뭐큰 차이점은 이제 패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차이들도 있겠지만은 한눈에 좀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관리하기 되게 편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차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OWASP 잽 같은
같은 경우에도 무료 도구로는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실 결과값들을 이제 확인할 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했던 이것이 취약점들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요청했던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리퀘스트 정보나 아니면 이제 리스판스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 이제 HTTP 리퀘스트 정보 요청 정보들을 이렇게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리스판스 응답 정보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디테일 정보, 어떤 자세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런 헤더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롤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크롤링을 하고 난 뒤에 크롤링을 해서 나왔던 그런 페이지, 그런 디렉토리 정보들의 응답값들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나머지 크롤링을 하면서 이제 스레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거기에 이제 패턴들을 집어넣으면서 취약점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스텝적으로 링크 정보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커멘트 정보들, 이 안에 있는 뭐 주석 처리 정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만의 정보들, 그 다음에 폼이나 그런 히든 정보들도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것들은 이렇게 보여주겠지만은 백그라운드는 현재는 많은 프로세스를 동작을 시키면서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약점들이 웬만큼은 다 나온 다음에 이제 후에 대시보드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이제 보고서들을 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취약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왜냐하면은 모든 취약점들이 100% 다 취약점이라고는 판단하기는 그렇고, 이 정확도라는 것이 분명히 유료 도구에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단자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것들 서비스는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이 보안적인 부분들을 그냥 수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에 기재를 안 하셔도 되거나 아니면 예외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후에 좀 하나씩 좀 비교를 하면서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외 인스펙터라고 하는 이 도구의 라이센스를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간접적으로 아 이런 도구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